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티네이션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모험비전에 있는데 싸이 대 박재범 하나 둘 셋. 난 둘 다 싫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잠깐만 안 해, 아, 선택 안 하면 나 죽어? 아니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요. 네. 저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케이 답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학교 문 닫았어요? 어? Hi Jonathan, how are you? Hi Jesse. Hi Jesse, 사라졌게. I'm your 선생님. 반말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홍현주 선생님. 우리 이거... 저희. 예. 홍현주 선생님? 어떻게 okay. 발음할까요? 이게 맛이 안 사네요. 이게 시방 조가 추워진다잉. Let's go outside. 춥다고 춥다고. 따뜻하게 입으라고. 아... 안녕. 홍현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It's okay, Jonathan.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Jonathan, thank you so much. 아~ 오, 박수 소리. Very, sorry. Very loud. 누가 보면 약간 미국 쇼 같은 느낌이긴 한데. 누가 봐도. 아니, 누가 봐도 외국인 프로그램이야. And I'm just like, Jonathan, 왜 한국말만 하지? I'm from America, so I'm thinking that you could speak English. 근데 영어를 못한다는 거야. So I was very shocked. 오늘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일단 하시죠. 일단 하시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K깡패 제시 K프로필. K깡패, 본업깡패, 섹시깡패, 팩폭깡패까지 닥치는 대로 후드럽히는 깡패. 닥치는 대로? 아, 그러니까 뭐 whatever. 그냥 본업이든 깡패신데 눈눈 난나부터 어떤 년, 줌까지 트리플 음원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노래도 있어요. 아 많아요. 아니 그 중에서 맞지는 않은데 세런디도 있고 구치도 있고. 그렇죠. 뭐 나이고 싶어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눈누난나가 이제 조금 전 세계 쪽으로 줌이랑 아, 좀 많이 화제가 됐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아, 많이 그쵸. 했죠. 많이 했죠. Yes, that's true. 줌은 발매한 지 20일 만에 틱톡 누적 조회수가 34억 회 맞아요? And I was like, what the fuck? 홍보도 안 했고 이거 노래 진짜 그냥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데 34억 회. 감동받았지. 심지어 여자 솔로 가수가 이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히트곡들 짧게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 재석 오빠도 안 불러보는데 네가 뭔데? 조나단인데요? 그래서 나 눈누난나 도 있고 오케이. I see you looking at my PIC. 그게 땡겨. Oh my god. 이동차지. 에이, zoom in. Zoom out. Oh, sorry. Zoom out. Zoom in. Zoom out. Baby, 확하게 확 뛰어 확실하게 out. 너 나 out가 아니고 out. 이거예요. 아우. 그죠.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떤 년이 꼭 같아. 여기까지. 제 대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빨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섹시 깡패. 이건 인정하시나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어쩔 때 우리가 항상 섹시합니까? 아니죠. But my mind is sexy. 아, 마인드가 섹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못 들었는 자신감을 아하. 나오는 거죠. 아하. 오. 그럼 뭐 와 진짜 되게 섹시하다. 네 여러분 섹시한 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섹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입은 이유가 워터밤 때였어요. 이때 근데 당일이 대학
그 뭐 행사들은 못하지만 옷통 보면 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입은 거죠. 남자들은 오케이 이거예요. 남자는 왜 옷통 다 벗어도 돼요? 젖꼭지 다 보이고. 근데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 입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whatever 이러면서 한 거죠. 오케이? 이거를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학교니까. 다 무대 의상입니다. 맞아요. 평생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아, 지금 또 춥잖아요. 가을이니까. Yes, fucking cold. So yes. 기사님께서 이렇게 또 살짝 써주셨는데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시, 썰면 한 접시는 나오겠네. 졸라? 아, 졸리. 졸리 뺨치는 섹시한 입술. 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이제 두툼하고 섹시해서 이거를 썰면 한 접시 아, 그렇게 말한구나. 아, 근데 저는 왜 이 사진들 중에서 한 접시 입술만 나와요? 이게 여기 젖도 나오고 빵댕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선이 그러게요. 이렇게. 아 참, 그죠? 네, 왜냐면 이제 기자분들이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 입술에 한 글씨에 뭐라지? 한 접시. 한 접시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여기 너무 창피해요. 저 어렸더니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게. 아이, no. 아니지. 내가 영어를 배우고. 내가? 잠깐만요. 제가. 그치.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잘 모르네. 아니. 오케이. 제가 잘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제가 한국말로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창피하다. 아니 근데 내가 창피해. 내가. 그러니까 not you, because 이 친구 전에 때는 여기서 raised and born, right? No, born, just raised. Where were you born? Congo. Congo. Okay, so you were born there and then you came here what age? Since 2008. 2008? I'm 23. You're a fucking baby. 23? Yeah. I'm 34. 24? Almost. Like. So where are your parents right now? Oh, Gwangju. Gwangju. Oh, you're a Gwangju 사람. Yeah, Gwangju. Oh, okay. Bonga is there. Nice. Shout out to Jinhwaldong. Yeah. Wow, okay. 아 그리고 팩폭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We a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조금 억울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쵸? 그런 건데 We're not a team. This is a f***ing competition. 자 이게 뉘앙스가 틀려요. We a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이거는 되게 like 귀여운 거고 진짜 우리는 팀이 아니에요. 저는 경쟁 접니다. So do not 판단해 me.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경고였나요? 네. 경고였습니다. 자, K-영말살 여기저기서 속 옮겨다니는 프로 이징러. 잠깐 휴식을 하다가 피니시는 이제 오라고 한 거죠. 초반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싸이 오빠가 아니야. 얘는 될 거야. 두 공을 내고 이제 예능을 딱 나갔는데 잘 된 거예요. 항상 예능이야. 이거야. 나는 가수인데 말로 이걸로 뜬 거야. 그때부터 어쨌든 시작은 시작이잖아요. 어디서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떤 더 새로운 신선함을 위해서 피네이션에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이제는 이제 몰비전의 재범이랑 같이 어떤 구성원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자유로운 회사지만 그러니까 피네이션 완전 약간 군대 스타일이고 여기는 되게 완전 like 너무 자유가 많더라고 회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는 어디 가든 다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피네이션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모험비전에 있는데 싸이 대 박재범 하나 둘 셋? 난 둘 다 싫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안 해. 아 선택 안 하면 나 죽어? 아니 수영장에 이렇게 갔는데 도리가 물에 빠졌어. 사이도 에이 제시 help me 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해서 구할까요? 저는 그냥 뒤에 있을게요. 아니 남자들이 수영장에서 바닷가면 몰라. 수영장은 알아서 둘 다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요. 네. 저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케이 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K 프로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본격적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제시
씨가 워커홀릭인데 방송 활동을 좀 오래 쉬셨잖아요. 좀 근황이 좀 궁금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근데 아예 더 힘들었어요. 작년이 everywhere 투어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알겠지. 당연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냥 막 놀고 있을 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정말 세상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제일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많이 배신하고 회사도 없었고 멘탈적으로 진짜 많이 제일 힘들었던 게 작년이었지만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 있고 저한테니랑 같이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야 너 손 왜 이렇게 땀나? 땀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돈스케가 우리 프로그램이 제시 씨한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 센 언니가 있잖아요. 우리 게스트들이 이제 폭탄 발언하기 전에 뭔가 이제 등등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엄청 썼어요. 이 프로그램뿐이 아니에요. 모든 누가 센 말 하지? 맞아. 근데 나는 거의 저작권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틱톡커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은 안 했지. 뭔 개소리야, 네. 좋지. 아, 난 좋아. 안 그래. 아, 머니로 쏠쏠하게 벌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본인한테 없군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뭐요? 아, 저도 음악을 피처링 하나 했었어요. 유세윤 형이랑 UV랑 같이 해가지고 저는 약간 한 광어 대짜 정도? 물고기 정도 이렇게 나와요. 랩. 아, 아까 들어보니까 좀 아까 뭘 들어봤어요? 우리 이제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알겠습니다. sorry. 아니 여기는 놀러 온 거예요. 알아요. 편하게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치?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될걸요? 네. 오케이, 진행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교포라고 또 하셨는데 한국에 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완전 이게 K-꼰대가 되신... 아니, 꼰대. 아, 꼰대요.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인사. 맨날 혼나니까 너 싸가지 없네 이런 게 혼나니까 인사를 90도 안 했다고. 요새 막 애들 보면 막 어린 친구들 보잖아요. Like 2000년생들. 인사를 하는데 아까 내 인사는 어땠어요, 우리? 너 인사했어? 와, 아까 내가 엄청 반듯하게 했는데. 아, have a seat. 뭘 봐요? 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너 고마워야 돼. 아니. 옛날이었으면 너 절대 통과 안 돼. 아니. 그때는 like 진짜 안녕하세요. 와. 이래야 됐어. 90도는 아니야, 그거는. 그럼 저는 이제 2000년생인데 편하게 뭐 제시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근데 누나라고 하지도 마. 그냥 제시라고 해. 아이, 누나해, 누나. 아,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야, 누님이라고 해. 좋아. 아, 근데 사람들이 누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솔직함이잖아요. 아 그렇죠. 흡연이나 뭐 성형이나 등등 솔직하게 다 오픈하시는데 왜 본인은 끝까지 솔직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당연히 막 나 이거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했어. 근데 방송 나갔어. 얼굴이 변했어. 그러면 아니야 나 메이크업으로 나는 오글거려. 내가 너무 많이 알거든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아이돌을 담담 피네.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걸려. 그러니까 만약에 막 디스패치 걸려. 누구한테 걸려. 그게 더 그리고 욕먹잖아. 물론 담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대놓고 어떤 한국 사람이 이만해. 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제가 돈 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숨겨야 돼요? 맞지. You know what I'm saying?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I don't care. Like this is my body. 근데 나는 과거한 게 좋아요. 어쩌라고. 그때 처음에 가슴 고백, 고백이래. 가슴을 얘기했을 때는 하려고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흥분했어. 얘 막 화가 나니까 막 예를 들어 하다가 그게 나온 거야.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피디님 그 좀 빼주세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PD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좋았다고. 왜냐면 여자분들이 제시님 그래도 그 길을 열어줘서 여자들이 약간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아니다. 자신감 있게 자기가 사고 했는데 왜 뭐가 어떠냐. 그럼 세나님 아니고 그냥 솔직한 누나 제시 누나의 이번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까 10년 안에 아니 10년에 얘 애교 많네. 아, 애교. 새끼. 애교. 새끼. 이번에 조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준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압박이. 압박이. 그래가지고 아 오늘 너무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3일 안에 껌을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3일이요? 응, 3일 안에. 여러분, 하하하, 뮤비를 보세요. 오. 제가 에디팅을 다 해요. 근데 wow, you will like. Oh, really? Oh. Very 달고 맛있대. 오. 그러면 껌도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뮤비는 어떤 맛으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나요? 썩은 껌. 썩은 껌. 아니, 뮤비는 썩은 껌. 썩은 껌을 하시면 어떡해. 썩은 맛 껌. 썩은 맛 껌. 아, 이 껌은. 못 씹어요? 씹을 수 없어요? 썩었어, 이미. 아, 썩었어. 이 노래는 솔직히 너무 오늘 처음 부르는 거예요. 돌레스타 K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다, 두 번째다. 딩고했어, 딩고. 박재범 씨도 프로듀싱을 좀 잘하시는데 곡 따로 안 주시던가요? 걔가 날 왜 줘? 아, 뭐 파츠마 뭐 한 개도 안 줘! 야, 진짜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제이랑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 말할게요. 제이는 제이, 나는 나. It's like 우리는 한 개도 뭐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일은 다 각자. 관계 너무 괜찮다. 오히려 편하고 얘기하는 건 하지만 like 노래 던져주고 야 이거 해봐 이거는 못하지. 이제 또 제이 파크가 나보다 후배거든. 재범이는 어쨌든 이 노래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요. My peach delicioso. My peach. 피치가 엉덩이잖아요. 망둥이 delicioso. Spanish로 뭐예요? Delicious, right? Yeah, I'm so global. Oh my dolo, hola, take that for a. And I'm feeling freaky, dicky, super sticky, icky, licky. 아이, 저도. 약간 성격이 왔다 갔다해요. 이 노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갑자기 Everyday Holiday. 어떻게 너 말릴래? 그다음 갑자기 골파해봐 벌줄게. Life is sweet, just let it burn. 이러니까 오 막 내 성격이. 좋은데 듣는 사람 너무 좋아. 아 듣는 사람은 좋죠. 그럼 이번에도 하시면 쇼츠 챌린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안 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개그가 됐어요. 춤이. 이게 이건데. 근데 다들 그냥 이렇게 하니까 웃긴 거야. 이거래, 이거 밴드 and bounce. 그러니까 개다리, 개다리, 개다리. 아! 무릎 박시해, 나 됐다. 나 맨날 이 춤을 하면서 X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동네스타 K 출연해주신 소감이 좀 궁금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조나단을 자체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you're African American, right? Yeah, African. Yeah, you're African, but you know there's a lot of like racism these days. 아 인종차별. 인종차별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당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도 하면서 이렇게 MC, oh my god, MC까지 하면서. 아 네. 좋은 얘기인데 그것도 못 웃어? Like that's amazing. Don't let anybody f***ing shit on you. 많이 배우고 가네요. 아 오늘. 근데 나는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한국말도 이러는데 그냥 교포로서 이 뭔 느낌인지 알거든요. You're very, you're doing a good job. 되게 대단한 거야. Mindset. Okay, 겸손, 겸손. 오케이? 실증을 안 주고 말이야. 그럼 오늘 조금 우리 질문하면서 스트레스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실 생각이에요? 제시의 Go! 어허! 야자! Featuring Jonath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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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eaturing nobody. Touch your toe! Don't even guess the word!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m out. Bye! 엄마.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스타 K! K!
Let's go, baby. Okay, let's get it. Touch your toes. Yeah. Don't even guess what. Hey. Do your dance. Yeah. Oh, doggy, take it off. Say that.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Okay. Now make it clap. So now she box shot at KJ. Let's go. 아, 잠깐만. 저 조래선 씨. 네. 그거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음치 각자도 못 하고 음절도 안 좋고. 연습 진짜 많이 해. 아니. No. 그런 말이 아니고. 봐봐. Touch your toes. 조래선 봐줘. Hey. 성형 왜 이래? Hey. 너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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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Okay. 너나 아게. Okay. Flavors, I know you wanna taste. Blueberry, strawberry, taiko mashite. Yum yum. Eat your mochi chop chop. But bitch, at least you also. Yeah, I'm so global. Oh my god, hold up, got that photo. I'm feeling freaky, dicky, yeah. Super sticky, icky. Yeah. 나 계속 씹어 대지 내주 예서. Kitty kitty. Every day a holiday. 어떻게 나 말릴래? 굴 바라봐 벌칙해. Life is sweet, just let it be. Hey, 씹어줘. Boy, you know you want it back. All of this and all of that. 잠깐 봤을 뿐인데 이 자식들아 재미돼. Suck it, try to. My booty, duty, tata, cool. You know you love this attitude, so bring it back. I think we should. Hey, where you from? Oh my god. Look up there, go.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what. Hey, do your dance. I'm doggy, take it up. Shake that.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Okay. She box shot that taste. Go. Now taste it. Go. Yum. Now taste it. Go. Go. Boons 캐고 특별 활동. 박윤 씨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장학금이 쌓입니다. 장학금. 도전. 아, 너무 마음에 드는 내 스타일이야. 오메 스타일인데 이런. 끝. 초는 주문 안 해요. 추천은 주문 안 돼요. 현석 씨는 마이너스 1. 저 왜 받았어요? 일단 신발 굽이 너무 높아요. 결국에 간을 빼먹어라. 돈 비쳐. 괜찮아. 괜찮아. 지금 가지고 계신 10만 원 중에 얼마를 거실지. 남자는 아예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 1등은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